네, 이번에는 생성한 서밋을 호출해서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의 버튼을 오른쪽 클릭하면 이벤트 추가가 있는데요. 여러 이벤트 중에서 한번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온클릭 이벤트를 구현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웹스퀘어의 공통 API를 이용해서 서밋을 실행시키겠는데요. 공통 API는 웹스퀘어의 모델 유틸에 execute 서비스는 있습니다. 참고로 컨트롤 스페이스를 이용하면 API의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히스윙 값은 서비션 ID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우고 서비션 ID인 서비션 1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으로 돌아가서 우측에 서비션 뷰에서 서비션 아이디를 클릭하면 하단에 이벤트 창에서 expand submit done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이 끝난 후에 발생하는 후 처리 이벤트입니다. 즉 데이터가 온 이후에 처리할 이벤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인딩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의 아웃풋을 API를 사용해서 컴포넌트의 값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expand submit done에서 API를 이용하겠는데요. 이곳에서 웹스퀘어의 공통 API 중에서 getInstanceValue를 이용해서 인스턴스의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가져올 값에 express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이와 주소를 각각 age와 address로 변환을 해서 API를 이용해서 가져온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ge에 공통 API를 쓰겠는데요. 모델 유틸에 getInstanceValue가 있습니다. 이 안에 express가 들어가는데요. express는 expanse의 root의 ag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ddress도 마찬가지로 공통 API를 사용해서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getInstanceValue에서 express는 인스턴스의 루트에 어드레스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두 변수를 사용해서 두 개의 아웃풋에 값을 설정해주는 setValue로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탭에서 아이디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나이 쪽에 가보면서 클릭한 다음에 property 뷰를 보시면 output 2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output 3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서 output 2의 setValue를 정의하겠고요. output 3도 setValue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output 2는 age가 들어가겠고요. output 3은 address가 들어가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미리 보기 탭으로 가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입력값은 inswave라고 하겠고요. 조회를 누르시면 바인딩을 한 컴포넌트에 값이 나왔고요. 나머지 API를 이용한 컴포넌트에도 값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서비션 처리에 디버깅을 위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면 현재 화면 디버그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한 상태에서 조회를 누르면 디버그 정보를 볼수 있는데요. 입력값과 출력값, 그리고 위쪽에는 서비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로고 보기와 소스 보기로 디버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 조회 프로그램 생성과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